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눈물의 여왕의 결말을 예상해보면 홍혜인, 백현우 부부는 무난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으로 보는데 윤은성과 모슬이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악당은 당연히 천벌을 받으며 죗값을 치르겠지만 그 벌의 강도가 얼만큼 될지가 관심사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슬이와 윤은성이 맞게 될 결말에 대해서 예상해보겠습니다. 모슬이는 홍혜인을 보러 독일에 가려는 윤은성을 붙잡았지만 윤은성은 모슬이의 만류를 가차없이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모슬이는 윤은성의 관심을 받고 있는 홍혜인이 너무나 미웠겠죠. 결국 모슬이는 홍혜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 고정 출연 중인 덤프트럭이 또 나왔지만 모슬이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모슬이는 과연 홍혜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 홍혜인이 차사고로 죽었다면 윤은성은 누가 봐도 엄마의 지시였으니 평생 모슬이를 안 보고 원망을 하며 살았겠죠. 모슬이는 수십 년 동안 홍씨 일가의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아들 윤은성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윤은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아들을 평생 못 보고 원수지간을 만든다? 물론 모슬이 같은 사이코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없애는 건 엄마의 입장으로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수설은 모슬이가 홍혜인을 죽이려 했다는 가정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모슬이가 백현우를 죽이려 했다든지 아니면 모슬이가 윤은성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로서 홍혜인이 차에 없는 걸 확인하고 차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윤은성이 그런 차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인데요. 윤은성은 지금은 잠시 홍혜인이 기억을 잃었기에 홍혜인과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백현우가 풀려나고 홍혜인의 기억이 돌아오면 다시 홍혜인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윤은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겠죠. 윤은성 역할을 맡은 박성훈 배우가 말하길 15화 16화에서 윤은성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인 악당이기에 결말에서 휘몰아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윤은성은 그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이성의 끈이었는데 이제 결말에서는 완전히 놔버리며 숨겨왔던 본능을 표출하겠죠. 윤은성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악당과는 달리 엄마 모슬이는 무섭도록 침착하죠. 모슬이는 폭주하는 윤은성을 보고 이제 아들을 좌절시키고 아프게 만든 홍혜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모슬이는 이전의 덤프트럭 사고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계획보다는 홍만대를 처리했던 방법처럼 은밀하게 홍혜인을 살해하려 하겠죠. 윤은성과 모슬이가 나오는 장면 중에 유난히 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화에서 윤은성은 홍혜인과 식사를 너무나 기대하며 와인을 준비하고 와인잔도 직접 고르는 모습이 나왔죠. 윤은성은 홍혜인이 좋아하는 와인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이 복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말에서 모슬이는 홍혜인의 와인잔에 독을 타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와인을 윤은성이 마시고 최후를 맞이하는 엔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모슬이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홍혜인의 할아버지인 홍만대도 죽인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 최악의 악당 모슬이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죽게 만들며 결말에서 큰 고통을 받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슬이와 윤은성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악당에게 어떤 결말이 나올지 예상이 가시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